이 시각 국제뉴스 온세계입니다. 부엌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원격 수업을 듣고 있는 케일린의 가족. 이제 익숙한 아침 풍경이 됐습니다. 6살부터 16살까지 5남매는 인터넷이 없는 집에서 엄마의 휴대전화 핫스팟을 나눠 쓰고 있는데요. My sister and my brother, and since we're we usually have videos to watch, so it's hard because like someone could be using up the internet a lot while we like other two are struggling to use it. 컴퓨터와 태블릿은 교육 당국이 지원하지만 인터넷은 알아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We have to pay rent, bills, food. We don't make enough money to pay $80 to $100 for internet. I can use that money to pay for other things that they need. 멕시코 역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가구가 전체의 5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Ya hay muchos que se dieron de baja, ya hay muchas bajas. Bajó mucho la matrícula.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멕시코 정부 24시간 TV와 라디오 교육 방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 세계가 또 한 번 K-열풍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K-교육인데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코로나19 위기 속 한국의 원격 수업을 성공 사례로 평가한 겁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학업 전념이냐 포기냐, 갈림길에 선 지구촌. 우리 아이들은 교문이 활짝 열릴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맥난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맥도날드에서 음식을 시키지 않고 잠을 자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홍콩의 맥난민이 늘고 있습니다. 국제청년회의소가 지난 6월과 7월 홍콩 내 맥도날드 매장 110곳 중 84곳에서 334명의 맥난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3년에 비해 6배 늘어난 수치인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 대다수가 번듯한 직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좁은 땅에 높은 인구 밀도, 10년째 세계 집값 1위,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확산까지, 홍콩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이루기 힘든 게 현실. 오늘 밤도 이들은 평안한 밤을 위해 맥도날드로 향합니다. 우리나라의 태풍 바비가 무서운 기세로 북상 중인데요. 미국은 열대성 폭풍 로라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와 텍사스주 주민 5만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 플로리다 등 일부 지역에선 폭우와 함께 돌풍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영국 웨일즈에도 한바탕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가며 9천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주택이 침수되고 강한 바람에 여기저기 나무가 쓰러졌는데 주택과 차량 파손도 이어졌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재난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마음 다잡기가 더욱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온세계 정혜련이었습니다.